이런 걸 준비를 했었어요. 예. 네. 고소장. 고소장.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올팍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지올팍님이 저를 꽤 오랜 시간 동안 따라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 거울 치료당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때까진 좋았는데 제가 이제 크리스천 붐하고 있던 시기가 지나니까 제 생각에는 지올팍님이 의욕을 많이 잃으신 것 같더라고요. 의욕도 많이 잃었고 제 새로운 노래가 나왔는데도 약간 무시하듯 계속 크리스찬을 계속 밀고 가셨어요. 전 그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분장만 이렇게 뭐 어줍지 않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건 솔직히 고소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에 좀 따지려고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올팍 모창 가수 지올팍입니다. 올팟이 올팟이 아이콘택 여기 왜 나오신지 아시나요? 아 오늘 제 우상? 레디? 지올팍님을 만나게 된 날? 너무 떨려요. 두 분이 이제 앉았는데 일단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어떤 대화가 될지 모르니까 큰 싸움 나는 건 아니겠지? 큰 싸움 나면 각자 우리가 말리자. 알겠습니다. 이제 커튼을 걷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분 아이컨택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오랜만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게 살짝 불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고자 네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또 앨범을 하나 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지만 나름 좀 실험적인 행보를 해봤는데 딱 크리스천까지만 가다가 이제 네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좀 살짝 기대했거든요. 아 이것도 따라해 주실까? 라는 네,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연습했는데. 아, 연습하셨어요? 중국 노래 아닌가? 아니 다른 노래 같은데. 중국어 버전인 거죠, 이게? 진짜 어디 있죠? 퀸이었죠. 아, 그 이것도 그래요. 그 저는 이제 다른 모창 가수 분들 보시면은 최대한 행동도 이제 비슷하게 막 하시려고 하는 그게 웃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걸 한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인 거죠. 그 당시에 얘를 뽑아 먹으면 잘 되겠다 이제 싶은 그런 심정으로 본인이 원래 하시던 거에서 이제 그냥 하나 얹은 네 그런 뉘앙스인 거잖아요, 그쵸? 사실 제가 그 원래는 이게 이런 걸 준비를 했었어요. 네. 고소장. 네, 원래는 이런 걸 준비를 했는데 네. 아니 양인이 형 좀 쉴드 좀 쳐줘. 나 고소장해. 여기에 이런 게 있거든요.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고소인 지올팟, 피고소인 지올팟. 열심히 해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소하지 마. 고소요? 고소하지 마. 하실 거면 그래도 이제 우리 둘 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네. 네. 혹시 그럼 그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 한때 이제 좀 밈이 많이 됐던 것 중에 뭐 네잎클로버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제가 주로 쓰는 게 그런 가성, 엄청 높은 가성인데 그것도 석탄 그래요? 라라라 한 입, 라라라 두 입, 라라라 세 입, 라라라 네 비슷한 다른 동요 준비한 거 그거 보여. 동요 또 딴 것도 했어? 없어서 바로 봐. 없어. 엄마 손은 얼룩소, 아빠 손은 바로. 아니 멜로디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갇혀 계시는구나. 그래서 따따따따 이게 나라라. 진짜 근데 높이 올라가시네요, 음이. 음역대 대체. 아, 하자고? 한번 해볼게요. 가성, 가성 사용 있기? 응. 오케이. 도. 네. 벌써 가성으로 간다고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안 올라가는데. 오, 되네. 큰일 났다. 졌어요. 아, 근데 진짜 많이 올라가시네요. 아, 제가 이번에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자신 있는 거지. 해볼 테니까 한 번씩 따라 해봐 주시면. 일단 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건 방금 중국어 버전으로 들려주셨던 그건데 Queen, my queen, your knees, they don't know what they did. Forgive them, my queen, can see your schemes and skin. Queen, my queen, just win. Don't count it all my queen. Just win, my queen. No doubt it kills our win. We got still cool, can't see no one in my king party. I'm beautiful. 근데 거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Fighting 넘치게 해야 돼.
Can remove makeup even if it's red, it's magic. Can take off dress till I've done all the performances. 이렇게 좀 웅장하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이게 다른 거 에너지 봐. 자, 기세 있게 가자. 야, 자, 기세 있게 가자. The creature make a sinner body, Christian body. I'm pretty pale. Give me Christian and poetry. Queen, my queen. 다음 거는 Hero in the Mirror라고 아버지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찬가? 해볼게요. 잘 캐치하셔야 돼요. You get me roots, see the branch, you get me it's huge. You said that you fell but look, here's your masterpiece, what you want more. You, 똑같이 활기지, you, 뜨뜨도 활기지, you, 저 거미 활기지, you. 이건 아이캐치를 못하시는구나. 연습해볼게요. 이거 근데 메뉴리가 좋은 거지. 아, 그래요? 혹시 우리도 요번에 12월 16일날 공연하는데 네. 지금 그거 지울파 따라해도 되냐고 한번 물어봐. 그럼 가서 퀸은 할 수 있을 거야. 아, 퀸 할 수 있어요? 퀸은 할 수 있을 거야. 그것도 구현돼요? 뮤직비디오에 그 4미터짜리 드레스 나오는데 그것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 네, 저도 사다리에서 했어요. 그거 사다리에 드레스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해야지. 고소공포증 있으세요? 어. 아, 그래요? 그럼 좀 작은 걸로 해볼까? 아, 그럼 임팩트 없는데. 어. 오히려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한 5, 6미터 정도. 한다 그래. 잘못 치죠. 원단 시장 간다 그래. 다른 뮤직비디오에서는 와이어 달고 날아다녀요. 그런 것도 돼요? 와이어 없이 난다고 해요. 가능하긴 해. 저도 그거 할 수 있는데. 드론 날르다가 저기 쓰러지는 거 보여줘.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제가 얼마나 소스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네. 좀 방금 되게 측은했어요. 그렇게 네. 생각되면 고소하지 말라 그래. 그럼 고소 취소해 주세요. 아니 근데 뒤에 누가 계속 아바타 소개팅이에요 이거. 고소요? 아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방금 이제 저도 그런 광경을 봤으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또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 네. 웬만하면 우리 둘 다 이제 직장을 더 유지할 수 있게 신곡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네, 해주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아, 아, 이걸 하지 마. 그럼 이걸 하지 마. 찢자마자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분위기 좋은 것 같으니까 커튼 닫고 화해하겠습니까? 그거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고수장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가기 싫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을 좀 그걸 하지 말라니까. 왜 이런 이런 거 왜 하냐? 진짜 모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아씨. 뭐 내 개인적으로는 봐주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 보여주고 어차피 내가 화해된 것 같거든. 요거는 그냥 우리가 충분히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이건. 자 그럼 이제 커튼을 닫겠습니다. 안녕히 네. 아 진짜. 안녕히 네. 아 진짜. 우리 지울팍님께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선처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남아 계시면 화해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난 올파 씨가 잘했다고 봐. 그래도 오늘 좀 어땠어요? 그래도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올파 선배님이 고소를 당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는 아예 B 씨가 관심 자체를 안 가져. 네가 살아 있는지를 몰라. 있는 줄 모르는 거야. 이 지구상에 너가 있는지를 몰라. 나는 지울팍 씨를 다시 봤어. 굉장히 오늘 화를 많이 내려오셨는데 또 우리 파시를 보고 좀 수그러주신 것 같은데 팩트 폭행을 잘 하시더라고. 좀 놀랐어. 네, 이제 굉장히 고된 시간,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관계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요. 꼭 고소장이 날아오지 않도록 저희에게 함께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커튼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을 걷어주세요. 저를 많이 돌아보면서 자기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울팍님을 보면서 너무 뭔가 링크된 느낌이 들어서 이분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까 그 드론으로 하셔서 부르실 때 그런 잔상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많이 빛을 못 발하겠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저분한테 펼쳐질 그 미래가 이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되게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오팟 그리고 지오팟 그리고 오창가수의 길 파이팅.